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11대 9로 이겼습니다. 롯데는 경기 초반부터 방망이가 터지며 5회까지 8대 4로 점수차를 벌리며 앞서 나가다가 다시 8대 9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지만 9회 말 정훈의 끝내기 홈런으로 반전의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올 시즌 처음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이날 경기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9회 초 중단됐다가 73분 뒤 재개됐습니다.